자, 지금까지 그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일곱인가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너 돌아와라, 너 맴매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재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변한다는 그 작은 책에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도 있지만 맡길 예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날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앞날을 알게 해줄 말씀을 이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맡길까요? 첫째가 순종의 사람에게 맡깁니다. 8-9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제 보니까 가지라 성경책을 가지라 하니 달라 했습니다. 먹어버리라 하니 먹어버렸어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 책을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요한은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예요. 근데 힘센 천사는 너무 젊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힘세니까. 근데 힘센 천사의 책을 가지고 오래요.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이 그 성경하면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젊은 사람의 손에 있는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는 조금만 건드려도 다들 아, 뭘 안다고 그래. 그러는데 또 힘센 천사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했겠죠. 힘이 세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요한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해보면 이 힘센 천사에게 가서 성경을 가져오란 말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도 순종하기가 어렵고 학벌이 없어도 가난해도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이 모든 고정관념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큐티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큐티에 대해서는 제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참 많은 목사님들이 예,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지금 선교회 할 때는 거의 목사님들이 와서 들으신 분들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고정관념은 정말 누가 하기 때문에 가서 듣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화연 할아버지가 어떻게 젊은 천사의 그 책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쬐끔한 게 말이야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부터 니깎게 뭔데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길 때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없애고 힘센 천사가 나보다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할 땐 가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내 걸로 받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목에다 힘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 성경책을 가지라 그러니까 가져왔고 먹어버리라 하니까 먹었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거를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 순종을 배운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적용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격형이 지도자형은 아니래요. 이게 장형, 머리형, 가슴형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이 막 이 장형은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이고 머리는 이론이 막 너무 있는 사람인데 가슴형은 그냥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 지도자들 중에서는 제일 떨어지는 성격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돕는 이 조력자형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지도자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적에 예, 저는 이제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억눌려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항상 나한테 무슨 마이크가 오고 그럴 때는 내 얘기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억눌려져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없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제 성격이 없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해석이 되니까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나를 쓰지 않았지만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언을 하게 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리더십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분이 진짜 목자가 돼가지고 지나온 상처를 날마다 곱씹고 곱씹고 너무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누가 상담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리더로 자리매김을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왜 리더가 됐나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도 다 곱씹고 있을 텐데 이 순전 가슴령이었던 제가 리더가 된 거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정말 미워할 일이 많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여 자긍하며 회방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려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지게 했던 이 사람들 자기를 정말 그런 환경들을 계속 곱씹고 있는데 얼마나 성공을 해도 그 옛날을 생각하면은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인생은 우리 환경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1인당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2만 달러지만은 가장 한국 역사상 지금 불행하고 싸움이 많고 가장 그런 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던 때는 만불시대였다는 거예요.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환경에 순종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되겠는데 이제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이 판모섬에서도 그리고 정말 젊은 사람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라 나의 믿음 때문에 그게 한 성령이 돼서 예언을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웨슬레가 87살의 알렉산더 메더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100명만 나에게 달라. 성직자도 평신도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어야만 지옥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에게는 동역자의 도움이 평생 그 아쉬움으로 또 남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않는 믿음의 투사가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에 100명이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소도 잡고 말도 잡고 그냥 우리 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언하는 일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지라 하면 가지고 먹으라 하면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언하기 전에 이 성경을 먹어야 돼요. 예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네 배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전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먹었어요. 에스겔도 먹었어요. 요한복음도 먹어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그린 성경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야곱의 이 슬픈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재앙의 얘기라면 계시록보다 무서운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앙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그린 이 성경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꿀송이처럼 달아지려면 저는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조금씩 오래 씹어야 달아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어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새로운 조직이 되어서 변하여 새 사람으로 나가야지. 여기다 잔뜩 놓고는 씹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또 내가 많이 먹어봤자 설사만 하고 체하기만 합니다. 조금씩 오래 씹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읽으면요 뱉어내고 싶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먹으라는 것은 씹어 먹어 소화가 되는 걸 말해요. 완전히 먹어 삼키라는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날마다 나는 한 장씩 읽어요. 날마다 나는 세 장씩 읽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요. 예, 큐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줄거리를 읽기 위해서 읽는 거는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한 장씩 못 읽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조영남 씨도 신학을 했습니다. 김용옥 씨도 신학을 했습니다. 학벌들 짜르르 좋습니다. 히브리어 콱콱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가르치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인본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자기 종교만 주장하냐 이런 인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결국 설사만 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말씀 묵상하기를 소원해요. 큐티하기를 소원해요.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참된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김용옥 씨가 강의하고 그 조영남 씨가 강의를 할 때 재밌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살아났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분들의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50이 될 때까지 신학도 안 하고 영어 성경도 안 읽었어요. 내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살려고 큐티했습니다. 그날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걸 나누었어요. 남편이 못 나가게 하니까 전화 잘 받아주고 그날 말씀으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경 실력이 쌓이게 되었어요. 자꾸 그날그날 적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3년 동안 신학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의 신학 공부는 평생 큐티한 걸 한번 정리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성경 공부도 참석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강의를 얼마든지 잘잘 할 수 있지만 씹어서 소화를 해서 삶에 적용을 해서 읽게 되니까 남는 게 없는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고 기억이 나고 제 것이 됐어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우리들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보통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오늘 뭐 들었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요새 들어도 우리는 요새 아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지. 큐티는 누가복음을 하고 있어.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창세기를 들었잖아. 이 정도도 압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통은 우리가 뭐 들었는지도 몰라요. 예, 나서면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큐티를 하고 주일로 수요일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절로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이 있게 돼서 여러분들 자신이 놀랍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아네? 그래가지고 폭풍과 구름 가운데 사면에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게 됐어요. 예,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영생화장품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 그거를 알아봐 달라고 내가 주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형 수술 안 했습니다. 예, 원판 오리지널 원판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성경책이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꿀송이 같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읽으면 잠시는 달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진도 안 나가는 거, 진도 나가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사는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칼을 뽑아들게 되고 지식적인 말씀으로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먹으라. 먹으라. 새로운 조직이 되어서 씹어서 먹으라 그래도 입을 벌려야 먹죠. 그죠? 입을 벌리는 순종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1대1 양육 아무리 하라 그래도 입을 벌려야지 해주죠. 입을 안 벌리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힘들지도 않으세요? 몇 년째 목장도 안 나가시고 양육도 안 받으시는 분들요. 남의 배, 남의 창자가 아니라 내 배에 넣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점점 채워 넣으면서 이렇게 믿음도
확증이 되고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씹어먹으면서 에스겔 보고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을 씹어먹었더니 다뤘더라 2장 3장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 전부 다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몇 절씩 씹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씹어 먹으면 내 근본을 알아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앞으로 11장부터 대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이 계시록은 그 배에서 쓰다는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달고도 쓰고 쓰고도 단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독처럼 쓰지만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꿀송이처럼 단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씹기 위해서는 조금을 오래오래 씹어야 단맛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의 큐티, 씹어먹는 큐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큐티를 차례대로 구속사적으로 씹어먹는 운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큐티의 이제 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달게 받지만은 세상에서 나가서 적용하려면 너무 쓰지 않아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의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너무 기쁘게 먹었는데 적용하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회의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홀로 지금 주의 손을 인하여 앉았다 그랬으니까 뇌물도 안 받아야 되고 큐티 하려니까 술도 안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회의에 앉지 않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쓴맛이죠. 조금 전에 단맛인데 이게 쓴맛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중독과 습관과 이걸 한꺼번에 다 지금 잘라야 되는데 얼마나 날마다 이게 힘든 이 전투입니까? 그죠?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래서 단맛이고 쓴맛이에요. 말씀은 너무나 달지만은 막 적용하는 건 너무 쓴맛인 거예요. 그러나 이 쓴맛이라고 예고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 요한사도가 그 쓴맛을 보고도 큐티를 늘 했기 때문에 내 사건이 날 때하고 하나도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는 사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날마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간증해서 늘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비슷한 사건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너무나 승리를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언은 사명이기 때문에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11절입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You must prophesy again. 그러니까 must인 거예요.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 모든 여러분들 성도들은 요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이 먼저 이 길을 걸어주어서 우리는 반드시 예언을 해야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직접 나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 반모섬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이거 있잖아요. 지금 반모섬에서 살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아서 이 얘기를 가지라 먹으라 그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많은 나라와 임금에까지 지금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예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반모섬 묶여있는 뭐 남편 아이들 오늘 이호숙 집사님 진짜 이 대단한 반모섬에 다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잘 살았다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씹어먹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예언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들의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아셨어요? 우리가 그냥 다 아프리카 선교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 위해서 눈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 간증이 이렇게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간증을 하고 그런 것이 그냥 전 세계에 예언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매일같이 씹어먹던 큐티가 우리를 예언자로 이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 10장을 하면서 이 딸이 입시를 앞두고 그때 큐티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씹어먹어서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는지 오늘은 이제 제 딸의 입시 간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씹어먹던 큐티가 있어서 사명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가 아니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 간증을 제가 좀 해드리겠어요. 우리 딸이 예언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날 시험 보는 날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봤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 딸을 보고 예 너 말이야 이거 붙어도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줄 상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날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그냥 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또 가지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래서 뭐 다 주더니 또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합격자 발표는 뭐 지금은 슬프나 무슨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러고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그날 그날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하니까 떨어진 것도 너무 해석이 잘 되는 것이 30명이 예언 시험을 봤는데 예언 선생님 딸인 우리 딸 혼자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걔한테는. 그리고 저도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형들이 제가 너무 신접한 줄 알고 있다가 우리 딸이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 큐티 몸을 안 오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일반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그래서 이제 또 서울 예고를 이제 보는데 그때 시험 보러 가는 날 고린도후서 1장을 했어요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더니 막 얘가 혼자서 독학하느라고 그냥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엄마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너무나 수고를 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본문을 할 때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있잖아요. 피아노 하는데 엄마가 안 봐줬습니다. 그런데 그 오직 죽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얘야 너 떨어진 옛날에 떨어진 것도 건지신 거 지금도 건지시겠대 앞으로도 영원히 건지시겠단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촘촘히 다 건지시겠다는 말만 있잖아요. 왠지 붙을 것 같더니 처음으로 우리 집안 역사상 붙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오빠도 대학에 계속 이제 저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붙었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큐티 했습니다. 그랬는지 고3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신명기로 큐티를 하는데 그때 입시가 가까워지니까 신명기 2장에 굉장히 그때까지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했지만 자기한테 주신 음성으로 딱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고 제가 큐티 노트에 우리 딸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 그러고 이렇게 느낌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늘 큐티를 해도 자기가 들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신명기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계시록으로 들어왔는데 완전히 인대가 늘어나서 재앙이 왔지 않아요. 계시록 10장을 이번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예언해야 하리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지만은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두 군데를 보기로 했고 마지막 대학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퉁명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총명을 떨었는데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만나주니까 막 나다나엘이 너무 좋아하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앞으로 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왠지 손은 인대는 늘어나가지고 두 군데 벗으니까 다 떨어질 판인데 왠지 더 크고 기이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큰 대학에 붙게 해주실래나? 더 크고 기이한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예, 붓고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크고 귀한 영적인 일을 너한테 보이겠단다. 그렇게 해석을 딱 해줬더니 둘 다 똑 떨어졌어요. 예. 재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재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기 성품으로 큐티를 열심히 하다가 정말 재수가 와가지고 그게 참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저랑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짝한테 오늘 큐티 나는 걸 막 해줬대요. 그랬더니 걔가 눈을 반짝반짝 뜨고 너무 재밌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큐티 모임인데 그 다음날 한 명이 또 들어와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침에 큐티를 대충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필기를 해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 큐티 모임에 7명이 붙은 거예요. 재수생 모임에.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 와가지고 또 사역 보호를 한 시간씩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3시간을 드렸어요. 재수하는 동안에. 거기 전도사를 꼭 파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재수가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을 주셔도 그냥 한마 그냥 그 트럭으로 갖다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착실하게 지낸 애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그 해에 특목고 아이들은 비교 내신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막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비교 내신제는 수능으로 내신을 해주니까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점수로 절대평가를 하니까. 너무나 재수를 잘했다고 좋아했는데 재수생은 제외. 그러니까 거기서는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는 이제 그 대학을 가고 거기서 실기로 판가름이 나는데 이미 고3 아이들이 다 1등급이 되다 보니까 재수생은 명함을 지금 못 들밀게 생겼잖아요. 1, 2점이 하늘같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인내는 왜 늘어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어찌하여 또 이 비교 내신제가 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대학에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삼수를 하기 전에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1, 2점, 0점 몇 점이 차이가 나는 이때에.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또다시 이제 원치 않는 대학의 특차를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큐티 간증을 쫙 이렇게 썼는데 그 신문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외워서 하느라고 그 누가 가져갔는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래. 그 신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입시 간증을 얘가 쫙 자기 글로 썼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학 원치 않는 대학이니까 입학시험 준비하는 그 자체가 교만 자체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이 됐는데 워낙 또 이 수시 특차도 대수가 어마어마한지라 약간은 겸손해졌지만은 그날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같이 읽고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해주면서 예 틀려도 이 너희 무리가 심사위원 아니겠니? 얘는 주인공이고 지금 무리가 심사위원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심사위원들 무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감동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치면 되는 거야. 틀리는 거 상관없어. 감동을 드려라. 감동을 주고 피아노를 치기를 바란다. 그렇게 가서 이제 시험을 봤더니만 너무나 이제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겸손하게 시험을 잘 치르고 왔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바에는 내가 수석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내가 그때 알아봤어요. 예.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시편 23편을 아침에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제 여기까지가 참 좋겠는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날 이제 다 읽었지만은
나는 시험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서 은혜를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 있지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읽으면서 왠지 수상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왠지 그게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얘는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또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첫날은 잘 치고 왔는데 두 번째 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재수를 했는데 그렇게 또 1년이나 더 친 곡을 가지고 가장 자신 있는 이 곡을 두 곡을 더 쳤는데 한국에서 멈추고 한국에서 헤매고 이랬대잖아요.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멈췄다가 또 이제 치긴 하고 헤매다가 치긴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닫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심각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대가 늘어난 것도 해석이 되잖아요. 자기가 아팠으니까. 그런데 왜 비교 내신자가 되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온 이 대학에서 자기가 왜 실수를 하나? 어? 얘가 그렇게 그 대수를 물리치고 고등학교도 들어갔던 아이인데 예, 일반 학교 아이들이 맵치 붙지도 못할 이런 학교를 정말 몸 빽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 이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방문을 두드리시는 엄마의 소리를 듣고도 자기는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 인생에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딸이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큐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나도 마음이 막 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딸이 집에서 두문불출하다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참 그 한계가 있는 고난을 당하는 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기도를 혼자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그냥 똑똑 흘리면서 따졌대요. 내가 이렇게 조금 교만했다고 그렇게 혼내실 수 있냐고. 내가 원치 않는 대학을 좀 갔다고 그랬기로서니 내가 수석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랬기로서니 이렇게 해야 돼. 너 치실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회개를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아침에 나랑 같이 큐티를 하는데 글쎄 시편 24편에 딱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이게 똑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맞게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가 또 이제 지나고 그 다음날 시편 25편을 하는데 그날 그냥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세 번이나 나오면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수치를 당케 될 일이 이제 오는 것처럼 그랬는데 계속 고린도후서 13장에 시편 23편 4편 5편 이렇게 쭉 하면서 지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날 이제 그 참으로 그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이런 일이 찾아올 수가 있고 신명기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재앙을 만나고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처럼 만나 주셨는데 드디어 시편에서 이 시편 25편에서 나팔 소리처럼 말씀이 우리 딸한테 들린 거예요. 일곱 우레의 나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드디어 우리 딸의 ADBC가 또 한 번 나뉘어지는 이런 시간이 와가지고 그냥 눈물이 이제 터졌어요. 폭포수처럼 터졌어요. 자기가 학창시절 교회에서 반주자로 계속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주의 일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서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난 정말 이제 주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터져오르는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그날 이제 그 아이가
그야말로 이제 뻥 터진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냥 엉엉 울면서 손을 붙잡고 저는 이제 네가 서울대학 간 것보다 100번 좋고 네가 서울예고 출신인데 왜 시집을 못 가니? 왜 주례를 못 하겠니? 왜 선교를 못 하겠니? 얼마든지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염려 마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크게 쓰실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서는 제가 나갔어요. 그날 선교사 모임에 가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서울대학교 붙은 것보다 너무나 기쁘다고. 걔가 너무 모범생이라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진짜 이렇게 땅끝까지 내려와서 입이 딱 타오르고 막 이 지금 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정말 헌신을 하고, 나는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내가 정말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주의를 내가 이제 하겠다고. 그러지요. 지금까지 바빠가지고 피아노 치고 뭐 이러느라고 바빠서 그 마음이 진짜로 이렇게 안 들었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감사하게 간증을 하면서 우리 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큐티를 하고 소쪽새가 진짜 울었는 모양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는 그 집에 떨어지는 거 기쁘다고 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전혀 은혜가 안 되네. 어떻게 나이는 이렇게 떨어진 것만 가지고 기뻐한대요. 그럼 뭐 하려고 큐티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이 이제 얼마든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조롱을 받고, 그냥 이제 대학교는 붙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도 떨어져 보고 대학교도 이렇게 떨어져 보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거 가지고 약재료로 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제가 집에 왔어요. 아,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딸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얘가 틀리고 멈췄는데 왜 붙었나,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그 대학교에 시험을 이제 입시에 시험 채점을 하러 들어간 선생님을 이렇게 연결해서, 저도 피아노 선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몇 조에 몇 번. 아, 틀리고 멈추네 이러더라고요. 그런 애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 말이 그런데 걔는 왜 붙었어요? 내가 왜 붙었어? 이건 난 알아야 돼.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서. 그랬더니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걔가 너무 음악이 좋았다는 거예요. 걔가 음악이 좋아서 얘를 떨어뜨리면 이 학교가 손해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떨어질 건데 나라도 최고점을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턱걸을 해도 붙기만 해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최고점을 줬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또 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 선생님이 그냥 도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나도 최고점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긴커녕 너무나 훌륭한 성적으로. 예, 뭐 더 내가 자세한 성적을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글쎄 이게 입시의 주인이 주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큐티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씹어먹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라고 이런 마음을 줘서, 그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틀려도 너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치라, 이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그 눈깔 사탕 하나 안 받은 심사위원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거기 그 대학교 선생님들에게 레슨 한 번 안 받은 얘를 그 최고점을 그렇게 줬다고 했는데, 진짜 최고점을 받을 만해서 2학년 때 그렇게 전국 전체 대표로 정기연주회를 나간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시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붙고 떨어지고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으니까 해석이 되는 거잖아. 원치 않는 대학에 교만하게 다닐 뻔했는데 너무 낮아지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다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세기 수련회 때, 그 새내기 수련회 때 그 언니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선배 언니한테. 그랬더니 너 신입생 대표로 간증해라. 그래서 이걸 또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너무 기가 막히다. 학보사에 이 얘기를 또 다 써라. 그래서 이걸 썼어요. 여러분들, 예.
큐티 모임을 그 대학교 들어가서 인도를 하고 대학원에서도 인도를 했어요. 정말 더 크고 영적인 일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갈등도 없이 전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들 교회 전도사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또 갈등 없이 피아노를 버리고 갈등 없이 지금 이렇게 섬기는 거를 보면서 예, 정말 요한계시록 10장에 You must prophesy again이라고 했는데 큐티하면서 몇 절씩 소화한 것을 나누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로 인도함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작은 책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처음 만난 이 얘기를 한국교회에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 설교 잘해서 큰 교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한 큐티 내용을 이렇게 다 외우고 있잖아요. 날마다 큐티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 아이가 낳아서 이름 지을 때 이렇게 큐티는 안 된다. 큐티는 하다 말다 그런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 이 작년 여러분들한테 소원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그거는 그냥 어떤 설교가 좋아도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들 보고도 큐티하라고 이래요. 예, 큐티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베이직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큐티한 얘기를 날마다 제가 설교에 쓰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우리 딸이 지금 35살인데 그런데도 큐티를 했기 때문에 그날 본문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뭐 어려운 뭐 목사님들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성경 구절을 대단히 몰라도 그날 사건이 있으면 딱 그냥 본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씹어먹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입에는 달지만 쓴맛입니까? 얼마나 계속 떨어지고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고 뭐든지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하는데 왜 인대는 늘어나고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또 비교 내 신제는 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땅끝까지 내려가고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떨어지면 다 지옥을 삽니다. 그 죽는다고 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딱 있잖아 큐티하자 그러면 평소에 안 하다가 그때부터 할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가도 큐티는 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려면 내가 네가 묻지를 용납지 아니하겠다.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를 용납지 아니하겠다는 거는 무슨 일이 생기고 말씀을 보면 하나도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큐티 훈련을 시켜놓으면 진짜 문제가 생길 때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립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자립신앙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보내놔도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씹어먹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설교만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어서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화두는 큐티인 거예요. 큐티하라고 내가 그냥 가진 방법을 다해서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하네요 우리들 교회가. 그지요? 그러니까 큐티인 사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예, 이번 달에는 큐티인 가지고 전도를 더 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사람이 살아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참으로 내 삶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되었담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의 ING예요. 계속 배에서 쓴 일이 올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그 말씀이 없으면 지옥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간증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말씀을 먹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을 간증하니까 저절로 복된 소식이 되어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산을 넘고 바다를 넘는 일이 진짜 우리들 교회인데 일어났어요. 결론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가 주는 평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딸이 지금 평안을 얘기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진이 날 때 그날 아침에 너무 아름다운 그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본 적이 없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지금 안정돼 보인다고 1초 뒤에 오는 지진을 예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반 중에 총고지에 대해서 점점 이제 잠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흔들고 문질러가지고 잠은 죽는다 죽는다 하니까 막 때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않아요? 이게 큐티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 30분만 자고 30분만 자고 그때 이제 동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문질러주고 때려주고 뺨때기 때려주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너 죽지 말고 살아라. 그 큐티로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나도 살았잖아. 너 살아. 너 제발 딴 데 가지 마라. 지금 어디 갈 거야? 게임 갈 거야? 교회 안 올 거야? 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때려 저기 매 맞고 온 분 계시면 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 이 찰스 스펄전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흔들어야 되는 거. 아파할 때까지 흔들고 열이 날 때까지 열심히 문지르는 것이 키티로 예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 아픈 얘기가 있어도 여러분들 사랑해서 드리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에 대해 서사시 하나님에 대해 로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해서 이렇게 계시록 쓰셨어요. 말씀을 씹어먹으면 이것이 알아져요. 거짓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라고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워서 예언해야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예언해야 하리라. Must prophesy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생의 사명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한대요. 말씀에는 단맛 쓴맛이 있지만 말씀으로 씹어먹고 새로운 조직으로 나가면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서 그날그날 말씀으로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부도가 나도 그날 기억할 말씀이 있고 시련을 해도 그날 기억할 말씀이 있고 떨어져도 그날 기억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두 예언하는 인생이 될 줄 믿어요. 꼭 잘 되는 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이 말씀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예언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주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 내가 나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시간이 없으면 일길에도 하겠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주님 난 아이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립적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큐티를 하는 것밖에 길이 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씹어먹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큐티함으로 예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큐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노사도 사도 요한이 머리가 허연 그런 사도 요한이 젊은 힘센 천사에게서 성경책을 가지라 하니 가져오는 걸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하겠는데 저는 이제 정말 한 길로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혹시 내가 이런 정말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너무 많이 있어서 아버지 불현듯 정말 나라면 말씀이라면 사도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텐데 그가 젊은 힘센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져오는 걸 보면서 주님 오겨라도 제가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제가 이제 넘어가는 것인데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제 씹어먹으라고 새로운 조직이 돼서 나가야 하는데 말씀을 예언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디쓴 사건들을 줄줄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남편도 가고 자식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한테 계속 오는가 했지만은 주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받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힘들었던 이 모든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만 해도 이것이 예언하는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도 내가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예언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예언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불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외로운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그 누구도 외로웠던 인생을 예수님도 살아가셨고 예레미야 아브라함 모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거기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언해야 하리라 하셨사오니 반드시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맡긴 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큐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결단합니다. 아이들에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 교회 아니 한국교회 모두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초석을 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